알았습니다. 합체 스카이 세이버. 위키. 어이 뭐야? 아,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런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아주 나쁜 이벤트 구스마일 메카스마 임팩트 2024 썸머. 그리고 지름은 계속된다. 이번에는 구스마일 더업체 로봇피규어 인기의 시작이었던 전설의 용자 다간 시리즈의 스카이세이버 플러스 호크세이버는 페가서스 유성권이 아니라 페가서스 세이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나 세븐체인저? 그렇지 않아도요, 이 전설의 용자 다간 스카이세이버부터가 간지나는 외형의 비극적인 이벤트에서 다시 극적으로 부활이라는 인상적인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 데다가요, 또 부활한 다음에는 4개 메카의 합체 4족보행 페가서스 세이버가 되면서 용자 시리즈 역대급의 간지나는 외모와 폭풍 부금까지 주역을 압도하는 서브 용자로서 많은 인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마일 더업체 스카이 세이버 모두 하늘을 나는 세이버 편대 셋은 각각 비행 형태에서 로봇폼으로 점보 세이버, 제트 세이버, 셔틀 세이버 완전 변형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여객기 마크나 F-14 마크, 셔틀 마크도 잘 들어있고요. 제트 세이버를 제외하면은 비클 형태의 프로포션이 좀 약간 초록큐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욕심 부리면 안 돼, 안 돼. 또 각각 로봇 형태에서는 셔틀 세이버의 프로포션이 뭔가 좀 짧아 보이는데요. 뭐 예전 왕국 갬성을 제격하는 것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합체다. 원작 그대로 상반신은 유류는 제트 세이버, 몸통이 되는 점보 세이버, 다리가 되는 셔틀 세이버. 셋이 합체하는 스카이 세이버로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 프로포션도 날렵하니 죽이네. 근데 지금 보니까 왠지 건담 에어마스터가 생각나는데, 아, 네가 나중이구나. 자, 제품을 보시면 프론트 스커트가 되는 점보 세이버의 흉부는 양옆으로 전개하면서 사이즈도 늘리고 조금의 가동폭까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제트 세이버 이 스커트의 파츠가 뒤 날개와 붙으면서 스카이 세이버의 흉부가 되고요. 아, 이게 참 마음에 들어. 붉은 눈에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페가서스 문양. 또 무릎은 점보 세이버의 발이 셔틀 세이버 위쪽으로 들어가서 고정하게 돼 있는데, 아, 좀 튼튼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쪼개지는 게 약간 좀 보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리는 잠깐 살짝 돌아가는 것 같은 건 잘못 본 건가? 세이버 편대 개별 무기들을 합친 세이버 랜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번째 편대인 호크 세이버, 새 세이버즈와 함께 동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로 이 제품명은 스카이 세이버가 아니라 하늘에 네 대 합체하는 더 합체 페가서스 세이버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따로 사고 따로 사서 합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넷이 들어있는 원 패키지 구성인 겁니다. 오, 깔끔해. 근데 가격이 어쩌면 뭐 단품 기준으로는 제일 비쌀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비록 페가서스 세이버는 아직 제대로 공개하진 않았지만요, 실루엣만 봐도 미쳐버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전사들을 위한 지갑 역시 꼭 비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스마일 더업체 이미 구매한 다른 제품들을 완전판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상품들 둘. 먼저 DX 브레이번과 합체하는 뱅 드래곤. 간만에 열혈스러운 작품이었는데 설정 때문에 살짝 호불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레이트 합체하는 서브 메카로서 완전 변형이 가능하지만 프로포션을 중시한 기술 파츠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브레이번과 합체해서 용기 합체 범 브레이번이 뺑뺑뺑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라이벌기 스펠비아, 스펠비아 소드 형태도 부속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은 만족스러운 컬렉션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잔잔바리로 이 친구들은 모델을 두루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었던 구스마일 더업체 하간의 옥스 단쿠가로부터 1년 만나? 만에 등장하는 궁극의 단쿠가, 얼티밋 단쿠가. 얼티밋이란 게 궁극을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더업체에는 그 이상이 있는데요, 라는 것을, 와 진짜 이걸 이렇게 푸냐? 그러니까 본래 얼티밋 단쿠가는 게임 오리지널 기체로서 분리합체 모습이 따로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괜히 뭐 기존 메카들 형태 가린다고 오히려 좀 욕먹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새로운 수정기대 무려 용 다이류가 라는 것으로 더업체에서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뭐 본래는 설정상으로는 언젠가 상품화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존 수정기대와 마찬가지로 이 다이류가 노멀 모드에 어그레시브 비스트 모드에, 와 이때 길이가 거의 뭐 60cm야? 또 다이류가 휴머로이드 모드로 3단 변신한다. 그리고 당연히 브랜드 더 합체잖아. 합체도 한다. 단쿠가의 그레이트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넘어 인간을 넘어 지금 진짜 궁극으로 얼티밋 단쿠가가 얕대아루제. 네, 승가가 웅장해지는 미친 설정이 더해졌습니다.
자, 이 얼티밋 단쿠가는 그렇지 않아도 대륙의 기적 CCS 토이즈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뭐 사이즈도 그렇고 변형 합체도 그렇고 컨셉이 전혀 다른 제품이긴 하지만 생각컨대 네가 넘버원이다. 참고로 단쿠가는 얼티밋 단쿠가와 파이널 단쿠가가 있는데요. 둘 다 같은 급의 단쿠가 최종 모습이라고 합니다. 파이널 단쿠가가 공격력 쪽, 얼티밋 단쿠가는 방어력을 올렸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용 플러스 용. 안 그래도 용의 해에 두 마리의 용이 추가로 등장하면서요. 60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얼마를 더 써야 되는 거야? 살 것을 더 늘려준 아주 나쁜 이벤트. 구스마일 메카스마 임팩트 2024 썸머. 조만간 예약창에서 다들 만나요. 라이브 쇼핑도. 아주 나쁜 이벤트를 접한 아주 나쁜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야!